남장하는 거 답답해 죽겠네. 청장님은 참 무책임하시기도 하시지. 바로 다령사가 제정받은 같은 반인 김민준 학생이라네. 이 송그룹 워낙 자신이 신변보호에 철저해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지. 네? 어쨌든 다령사가 김민준 학생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줬으면 좋겠어. 친해지면 일이 더 쉬워질 테니까. 그럼 수고하게. 왜 하필 김민준이야? 아, 껄끄러운데. 하지만 뭐, 까라면 까야지. 뭐별수 있나. 남고생 한 명이랑 친해지는 것쯤이야. 화이팅!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되나? 하. 응? 저거 김민준 아니야?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사니까 인사부터 해보자. 야! 안녕! 야, 김민준, 좋은 아침! 그렇지. 네가 인사를 받아주면 김민준이 아니겠지. 하지만 반드시 친해져서 정보를 얻어내고 말겠어. 뭐? 니네 왜다 벗고 있어? 아, 벗고 있어! 야, 체육 시간이니까 너도 빨리 옷 갈아입어. 뭐? 체육 시간? 알았어! 민준이 형, 오늘 슛도 좋고 잘생겼더라. 형 아까 골대 와이씨 지린다 지려. 슈퍼플레이 지렸다. 됐어. 야, 둥 쳤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드리블 오지고 지리고 진짜 멋있었어. 레디고. 야, 전학생 치워라. 누구야? 내 안경 어디 갔어? 야, 전학생. 아이씨, 야, 괜찮냐? 괜찮. 야, 너 코피 난다, 야. 코피 난다, 어. 그래? 아, 별거 아니. 첫 시간부터 체육했더니 힘이 쫙 빠지네. 보자. 수학 시간이네? 숙제가 있었지. 전학 온 첫날부터 숙제라니. 참 귀찮은 학교네. 또 잔다, 또 자. 아휴. 김민준 깨워. 뭐? 수학쌤이 김민준 또 자고 있는 거 보면 흠신 두들겨 패줄걸. 두들겨 팬다고? 뭐야? 이 학교는 김민준이 이성구를 회장 아들이라는 걸 모르나 보네. 아이 몰라 알았어. 그래, 수업 시간에 앉아. 책 펴고. 네? 너 뭐야? 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길어? 어? 너는 수업 종 울린 지가 언젠데 책도 안 펴고 있어. 어허. 김리야. 응? 얼굴이 왜 이래?
점점 이쪽으로 오잖아. 깨워야 하는데. 야, 김민준! 김민준 일어나! 김민준! 아,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야? 야, 일어나.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라고. 일어나. 어허. 아, 그래 네가 전학생이구나. 네, 선생님. 그래. 어. 우리 민준이 웬일로 수업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 예. 내는 이 자식아. 숙제 해왔어 안 했어? 아! 어허, 안 해온 모양인데? 하, 이 김태식이 교사 인생에는 말이여 절대 용서 못하는 녀석들이 있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 거 상관없어. 내 수업만 제대로 들으란 말이야.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내가 낸 숙제를 안 해온 녀석들은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게 바로 이 김태식의 법칙이지. 아, 일어나, 김태식. 민준이 형 숙제 보고 베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형, 여기요. 아니, 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 이거... 쌤! 제가 맞을게요. 어, 그래? 김민준, 네가 웬일로 숙제를 다 해왔어? 이거 제 거가... 에이, 그래요, 형 거죠. 쌤, 나갑시다. 그래, 오늘 좀 맞자. 따라와. 내 평생 부모님한테도 이렇게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오늘은 의자에 못 앉겠네. 야. 응? 아. 김민준이네. 왜? 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 대신 맞아줘도 뭐라 하네, 얜. 고맙다고 하기나 해. 쓸데없는 짓이야. 너처럼 작은 애가 맞는 거랑 내가 맞는 거랑 같는 거 같아? 응? 작든 너처럼 크든 맞으면 아픈 건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건데? 응? 고맙다고. 됐냐? 뭐야? 은근 귀여운 구석이 있네, 쟤도. 아, 다음 수업 준비나 해볼까? 아, 궁뎅아. 안녕? 응? 뭐야? 잘생겼잖아. 안녕? 난 4반 이민환이야. 전학생이 왔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말 걸어봤어. 이름이 단 강철이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수학쌤한테 김민준 대신 얻어 쳐졌다고 우리 반까지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야? 지금 놀리는 거야? 에, 그럴 리가.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건 거라고. 야, 여기 방석?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나도 그 쌤한테 자주 맞거든. 고마워. 고마우면 학교 끝나고 시간 좀 비워. 에? 왜? 에이, 너랑 친해지고 싶다니까. 너같이 의리 있는 놈은 친구로 둬야지. 그럼 학교 끝나고 시간 비워주는 걸로 할게. 교문에서 만나자. 뭐야, 쟤? 뜬금없네. 이런 꼴통 학교에 저런 살가운 애도 있고. 나쁘진 않네. 학교 학생이랑 친해지면 김민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울려 줘볼까? 이민원이었던가? 방과 후에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댔지? 얼른 가야겠다. 야, 강강철. 어? 그냥 이거 오늘 고마웠다. 바나나 우유? 나 주는 거야? 마시던지 말던지. 자식 부끄러워하기는. 야, 잘 마실게. 야, 귀엽네. 아, 강강철 왔네? 하이. 아, 바나나 우유? 누가 줬어? 아, 이거 김민준이 줬어. 아, 그래? 카페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뭘 마시고 있네. 아니야, 상관없어. 가자. 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작은 카페 하나를 하시거든. 아무나 못 오는 카페인데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데려가려고. 응? 아무나 못 온다고? 아, 워낙 고급 카페라서 회원대로 운영하고 있어. 오, 신기하네. 그럼 가자. 그래, 이쪽이야. 어서오세요. 회원 카드를 제시해주세요. 누나, 저예요, 저. 아, 도련님이시군요. 옆에는? 아, 제 친구예요. 들어갈게요. 하이, 도련님 삼아. 회원제라더니 손님도 돈 많아 보이는 손님이었네. 아무래도 고급 카페니까. 뭐 마실래? 뭐 아무거나? 알았어, 준비해 올게. 으차. 와, 저 녀석 꽤 잘 사는 집 도련님인가 보네. 그 꼴통학교에 부자가 둘이나 있다니. 구경이나 해볼까? 우와, 좋다. 뭐야 이건? 이런 게 왜 떨어져 있지? 잠깐! 이런 걸 어떻게 이민환이 가지고 있는 거지? 많이 기다려. 그 종이 어떻게...